짐 패틱 이걸 보시면 이거는 월스트리트지에 실린 기사였는데 지금 COVID-19 굉장히 계속 되면서 특히 비즈니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상회의를 갖는 경우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성적인 사람과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거에 대한 글이에요. 자, over a year into the COVID-19 pandemic을 이제 over 지나면서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이 more people이 한마디로 are increasingly 하게 familiar하게 됐어요. with 짐 패틱에. 자, 그래서 보시면은 명사죠. 그 다음에 명사죠. and 명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A 명사, B and C 이 구조네요. tiredness와 굉장히 burnout에.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자, caused 나왔어요. 딱 보시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얘는 동사 과거겠구나. 첫 번째, 동사 과거겠구나. 그 다음에 아니면 얘는 PP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일단 동사 과거 되나요?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영어는 모든 문장은 1, 2, 3, 4, 5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장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짜 문장 밖에 붙어 있는 거는 형용사 절, 형용사 구, 부사구, 부사 절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진짜 문장 끝났잖아요. 진짜 문장 끝났지 않습니까? 여기는 부사였고, 그렇죠? 여기 진짜 문장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 갔습니까? 진짜 문장 여기까지 끝났는데 그 뒤에 이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될수 있다 없다? 없죠. 될 수가 없죠. 이게 뭐 명사고 이게 동사면은 문장이 또 생기는 건데 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PP로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PP로 봤다. 일단 저희가 PP로 봤어요. 그럼 PP라는 건딱 보시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죠? PP는 아, 형사구나. 당하게 되는 형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만약에 형사가 아니다.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분사겠죠. 그렇죠? 분사는 뭐다? 부사절을 갖다가 줄여놓은 거예요. 그죠? 부사절을 갖다가 줄여놓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얘는 일단 형용사는 됩니까? 형사가 오 되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왜냐면 caused 된 한마디로 tiredness 한마디로 burnout 아니면 뭐 dreampathic 여기까지도 뭐갈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에 의해서 한마디로 overuse에 의해서 뭘 overuse 했습니까? 그렇죠? of는 소속이에요 이거에 대한 overuse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 같은 거 보시면 of를 뭐뭐의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치사가 뭐를 연상하느냐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5분은 일단은 뭐뭐 의건에서 뭐에뭐 의건 대해서 상관없어요. 무조건 A of B예요. A가 명사건 뭐건 상관없어요. 근데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얘는 100% 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of 명사는 무슨 뜻이냐? 뭐 항상 얘 소속이에요. 연상하실 거는 얘 소속이에요. 얘 소속의 형용사, 얘 소속의 명사, 뭐얘 소속의 명사 뭐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마디 얘기들을 한마디로 cause 된 거예요. by overuse에 의해서 뭐에 대한 overuse냐면 한마디로 그렇죠? video conferencing을 conferencing tools를 such as 뭐 같은 zoom 같은 자 그래서 일단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zoom fatigue는 however 자 however 나오면 솔직히 얘는 뭐 문장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however은 그냥 접속사예요.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접속사라는 거는 저희가 말할 때 그냥 아 그러니까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앞뒤 말이 뭔가 맞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구조나 이런 게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and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I go and 뭐 I go and 뭐 뭘까요? 뭐 I go and get it 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시면 계속 익숙하신 게 아, 동사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같이 동사 and 동사 맞춰줬구나.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 한마디로 뭐 이러실 수 있어요. 뭐 I go there 하고 I go there and 뭐할까요? I go there and 뭐 뭐가 있을까요? I go and sad 갑자기 말도 안 되죠? 근데 첫 번째 아까처럼 이제 명사 and 명사 동사 and 동사 형사 and 형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상관없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접속사라는 거 이때는 접속사가 and가 접속사로 쓰였겠죠. 그렇죠? 아까 같은 뭐 아까 같이 뭐 명사 and 명사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딱 균형을 맞춰주는 접속사라면 이런 거는 그냥 안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I know. I know. I get. I know that I thought. I know that I thought. About it. 이렇게 쓸게요. About it. 그럼 뭐냐면 이게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렇죠? that I thought이 어떻게 나왔지? that I thought 다음에 명사가 변는데 선행사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이런 게 접속사예요. 그래서 I know about it이에요. 그냥 I know about it이란 문장인데 그 사이에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를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란 접속사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라는 건 한마디로 보다 그냥 말을 연결해주기 위한 거지 뭔가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however를 접속사긴 한데 일단 이거는 뭐 문장 앞에 가든 중간에 나오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러나 어찌됐건 however는 앞에 있던 얘기랑은 좀 다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방향이에요. 이 전체가 글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헷갈리시면 however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좀 fatigue은 그치? 그러나 그죠? 좀 fatigue은 한마디로 fatigue 하면은 이거는 큰 hit people을 감지 differently 하게 했어요. 그렇죠? 다르게. 사람들을 덮쳤죠, 다르게. 그렇죠? depending on 끝났죠. depending on 전 이제 한마디로 depending on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분사겠죠, 분사. 그렇죠? 분사인데 on이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되죠.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예요. 그런데 whether도 뭐가 됩니까? whether도 마찬가지로 명사 절이 될수 있죠. whether은 그러니까 온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 다음에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다올수 있어요. 명사가 없었던 얘기 뭡니까? 한마디로 동명사도 올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to verb도 올수 있고 한마디로 명사 절도 올수 있죠. 근데 이건 잘안 써요. 이건 약간 그 전치사 이게 약간 to라는 게 방향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뜻이 좀 겹칠 수가 있어 갖고 쓸수 있는 건데 안 써요, 절. 그래서 ing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뭐 book 같은 일반적인 명사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angel 명사 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hether은 명사 절이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뭐에 달렸습니까? They're extroverts.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인지. 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 컴마 후 자 컴마는 차이가 뭐냐면 컴마 위치 컴마 후 같은 거는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쉬운 걸로 좀 할까요? I know James예요. I know James잖아요. 근데 I know James인데 that 뭐 is nice 할게요 그냥. I know James인데 이렇게 되면 I know James 한다. James는 nice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이거 자체가 되게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I know James 썼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I know James, 하고 who is nice라고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I got know James 한단 말이죠. 근데 있잖아. 그런데 있잖아. 그리고도 있잖아. James는 굉장히 멋있어. 약간 이딴 식으로 한마디로 말을 좀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수증법이다 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 extroverts들은 한마디 need more 한마디 extra한 그죠? stimuli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외부적이 필요한 사람이죠. 뭐한 데 있어서 to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얘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얘는 형용사거나 아니면 부사거나 그쵸? 아니면 명사거나 근데 명사할 리는 없죠. 명사 명사는 될 수 없으니까 자 한마디로 뭐냐면은 네 자 리처지 할 그쵸 예 리처지 할 뭐 됐네요 그죠 리처지 한 더 많은 그죠 external hand stimuli가 더 필요한 사람들인지 뭐를 리처지 합니까 자 to가 붙건 뭐가 붙건 간에 뒤에 명사 리처지 다음에는 얘는 삼형식 동사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가 와야겠죠 그렇죠 예 리처지 뭐를 their batteries를 리처지 할 그죠 external stimuli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whether 그쵸 아니면 they are은 extrovert거나 or 그들은 그쵸 자 introvert이겠죠 introvert이겠죠 they are extrovert이거나 아니면 or 그쵸 introvert이겠죠 누구냐면 who can be 그쵸 deflated 될 수 있는 맞죠 고갈이 되어버릴 수 있는 by too much 하는 simulation에 의해서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한글을 먼저 읽으세요 한글을 먼저 읽고 내용을 좀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을 좀 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읽게 되면 약간 비교하게 돼요 한국말이 왜 이렇게 나왔지 한국말에 비해서 영어는 왜 이렇게 써있지 영어에 비해서 한국말은 왜 길지 아니 한국말은 이해했는데 영어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거지 이게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 약간 설명을 듣게 되면 좀 와닿아요 그리고 약간 불필요한 설명을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영어를 읽고 영어를 그냥 막 갑자기 막 영어를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막 한글로 또 막 설명을 해석을 막 하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시험 같은 거를 볼 때 아니면 그냥 평소에 원서를 읽을 때 이게 한 번에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원어민처럼 읽으세요. 그냥 순서대로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글 해석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이게 효율적으로 이제 시간도 아끼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원어민처럼 보기에 미리 보고 보면 그런 연습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는 그냥 전제예요 전제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사람들이 used to 하고 있죠 한마디로 굉장히 familiar 하고 있죠 이 상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패틱은 소개를 했어요. 이제 인트로버트랑 한마디로 그쵸? 익스트로버트한테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자 한마디로 익스트로버트들은 이분들은 한마디로 이 배럴이가 찰지될 수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뭐에 의해서? 이제 이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 내향적인 분들은 한마디로 오히려 못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디플리 되는 거죠. 예. 너무 이런 자극에 의해서. 아니 반대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세 개 해석해 놨고 자, surprisingly 하게 some American experts들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제 뭘 말했어요? 그 톡 그 대가를 말했어요. 그렇죠? 대가를 말했는데 뭐에 대한 대가냐면 these video tools가 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tools가 might be 그죠 harder on 그죠 자 extroverts들한테 오 외향적인 분들한테 굉장히 더 그죠 예, 더 힘들 그죠 힘들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이거예요. 그냥 세이스의 그 대가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대가냐면 자 이 비디오 tools의 대가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ay 원래는 명사절이니까 then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시는 게 명사절 that 있지 않습니까? 명사절 that은 뭐죠? 뒤에 무조건 1, 2, 3, 4, 5형식 중에 하나 오면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완벽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1, 2, 3, 4, 5형식 중에 하나가 완벽한 문장인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헷갈리는 분 있다면 1, 2, 3, 4, 5형식 기본적으로 약간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은 명사 동사로 끝나야 되죠. 그냥 I, 고처럼. 이 형식은 뭡니까? 명사 동사인데 한마디로 형사가 오든가 명사 동사인데 뭐가 오든가? 뭐지? 명사가 오든가? 그래서 I am 뭐 sad 할까요? 아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렇게 happy 할게요. I'm happy 하면 I가 happy한 거 happy한 게 나죠. 그렇죠? 이게 이 형식. I am a student이죠. 여러분은 student이죠. 그렇죠? student이 I고 I가 student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형식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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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같을 거예요. 3형식은 명사 동사인데 명사예요. 그래서 I like you. I love you.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랑 얘랑 대상 같을 순 없죠. 그 like나 love 이런 3형식 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명사가 무조건 100% 와야 돼요. 4형식은 뭐죠? 명사 동사인데 명사, 명사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무조건 I give예요. 누구한테 줬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I give a candy예요. 한마디로 4형식을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너무 소중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4형식 동사는 뭐다? 3형식 중에서 4, 5. 자, 3형식 동사 안에는 4형식, 5형식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쉬운 거 해볼까요? make죠. I make you. I make your house 할까요? 내가 너한테 make, I make a book 할게요. I make your book 했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거죠. 북을 갖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4형식 쓰이는 거죠. 그럼 5형식 보실까요? 5형식은 뭐죠? 5형식은 명사, 동사, 명사, 명사예요. 그렇죠? 아니면 명사, 동사, 명사, 형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I made you a student. 내가 너 학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you가 student이고 student이 너죠. 그 다음에 또 I made you happy 했어요. 내가 너를 happy하게 만든 거 happy한 게 너죠. 그렇죠? 두 개 의미가 또 바뀌었죠? 그럼 make 보시면 이때는 5형식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형식일 때는 I make the book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는 3형식 동사. love나 like나 make 이런 어떤 3형식 동사들 안에 기본적으로 4형식이 있고 5형식 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4형식은 뭐다? 주다. 뭐 먹여주고. 아, 먹여주는 거 뺄게요 일단. 자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누구한테. 그 다음에 5형식은 한마디로 얘랑 얘랑 같게 만들 수 있는 동사 그쵸 뭐 만들었죠. 너를 갖다 스튜디언으로 만들고 스튜디언이 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다? 명사절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완벽한 문장 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시면 명사절은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뭐 대서 쓰고 완벽한 문장 쓰셔야 되는 건데 완벽한 문장은 몰라? 뭐다? 1, 2, 3, 4, 5형식 중에 하나다. 무조건. 자, 이거 중에 하나 쓰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명사절 대서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봐서 거의 좀 약간 생략의 이제 생략의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끝났다. say 다 했다. 뭐라고 말했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어디까지? tools까지가 주어. 그렇죠? 이런 거에 대가는 might be harder 할 수 있다. all the extroverts들한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약간 느낌이 오죠. 아, extrovert 설명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일단 이 그렇죠? 이게 harder 할 거라. 전체 치지 마세요. 특히 공부할 때 전체 좋지만 사는 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굉장히 산만해. 그 너무너무 산만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위주로 해서 단어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약간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the reality는 끝났습니다. 이형식이죠. is. 그렇죠? 이 대절이 the reality고 reality가 한마디 대절이겠죠. the both personality types는 한마디로 prefer 합니다. 뭐를? 자, socializing 하는 것을 in person으로 여기 이런 거 기억하세요. 둘 다는 사실은 person 대 person으로 만나는 그렇죠?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Even if 설마 설사 they가 do so differently
다르더라고.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자, here's a look. Here's a look. 그냥 보세요. 이런 거. 여기 봅시다. Here's a look. 그냥 여기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자. 자, difficulties를 보자.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점을 봅시다. 어떤 거냐면, 다른 점들인데, that extroverts랑 introverts가 한마디로 face, 직면하고 있는, 그렇죠? 직면하고 있는, 빠진 게 뭡니까? 명사 빠진 거죠. 뭘 직면하고 있는, 이게 빠진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뭘 가지고? 자, 전치사 위대는 항상 저거로 보시면 돼요. 그, 약간 뒤에 뭐가 오든 간에 약간 도구적인 의미로 연상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with 그 한마디로 비디오 컨퍼런싱,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이분들이 페이스하고 있는 difficulties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ome 그 한마디로 work around 나왔는데, 자 이거는 뭔가 차선책들 아니면 뭐 차선책이란 말, 뭐 차선책이니까 뭐 해결 방안 차선책들 해결 방안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가지 또 뭘 보자. 차선책들을 좀 보자. 뭐에 달려있는? Depending on. 그쵸? Which part에 걸려있는. 그쵸? 예. 어떤 부분이냐에 달려있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personality spectrum이. 아하, 성격적인 면에 어떤 면. 그 성격적인 면에서의 어떤 부분이죠. 그쵸? 어떤 성격적인 범위냐면, 사람들이 land on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land on. 그러니까 어떤, 최종적으로 그냥 어떤 성격이냐. 에 라는 어떤, 부분에 따라 그런 거에 따라서 몇 가지 해결 방안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례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처음에 설명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해결 방법을 이제 얘기해 주고 싶어요. Difficulties를 얘기해라. 그다음에 그죠? Workaround를 갖다 해결책을 얘기하자. 근데 이건 누구에 따라 다르다. 한마디로 어떤 부분이야? 성격의 스펙트럼이 어떤 부분이냐? 그렇죠? 어떤 스펙트럼?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도달하느냐 이거 말 자체가 실용적으로 어떤 성격이냐 이건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extroverts들은 한마디로 diminishing hair returns를 그죠 swing 그죠 한마디로 감소 그죠 예 그래서 diminishing returns니까 그냥 수익률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주는 거니까. 자 after the pandemic hit 자 pandemic hit 한 다음에 그렇죠. Lots of people이 한마디로 lord이 됐어요. 한마디로 뭐 어디다가 뭐 여기다 전 배분하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heir work랑 한마디로 social 그거 calendars, calendars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자 video conference랑 한마디로 virtual happy hour로 그렇죠. 예, 이거로 이거를 가지고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그들이 일하는 것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을 갖다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막 배분을 해놓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원래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거나 이건 제 설명이에요. 일을 하거나 뭐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런 실질적인 자리 대신에 아 여기서 화상 회의를 한다.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한마디로 가상의 어떤 타임을 갖는다. 그렇죠? 네. 해피아워 같은 경우는 그냥 가상의 타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말고 뭔가. 그렇죠? 뭔가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한마디로 네. 그들의 일과 이런 걸 갖다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배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아, 보시면 too many people 자 many people인데 누구냐면 하이프 신경 쓰지 마세요. 하이프는 부가 설명이에요. 부가 설명인데 앞에 거랑 얘랑은 아무런 문법적인 관계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many people인데 extroverts인 한 particular 부분적으로 어떤 particular이니까 약간 어떤 특정적으로 그죠? 한마디로 이제 특정적으로 이제 좀 내 외향 외향적인 사람들 many people 그래서 people은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이겠죠. 네. 끝났어요. 왜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얘는 부사겠죠. 부사는 뭐 내용상으로는 중요하죠. 내용상으로는 중요한데 문장 성분에는 들어가지가 아, 성분이라는 뜻은 규칙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단 지키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형용사랑 부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형용사는 보세요.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특히 약간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은 설명하다라는 말이랑 꾸며주다는 말이랑 구분을 잘 안 하거든요. 자, 보세요.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I'm sad라고 말하면 내가 sad한 거 sad한 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저기 말할 때 뭐 angry bird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angry bird 하면 뭐죠? 한마디로 화가 난 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새가 화가 난 거 화가 난 게 새게 되겠네요. 그리고 부사는 뭐냐면 명사를 뺀 나머지 동사 그다음에 형용사 그다음에 부사 이건 다른 부사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entence, 문장 전체를 갖다가 이제 부사를 꾸며줄 건데 꾸며진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케이크 한 판 구워드렸어요. 케이크 한 판 위에다가 제가
체리 같은 거 장식할까요? 체리로 장식해갖고 케이크를 갖다가 이제 막 촛불을 막 해갖고 초 많이 꽂을까요? 네. 그리고 선물을 막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체리가 케이크인가요? 아니죠. 아니면 체리 체이기 뭐 케이크 체리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리 같은 게 바로 부사예요. 그래서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동사나 형사나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는 있지만 얘가 어건 이건 간에 뭐 규칙상으로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독해 약간 이거 원서 잘 읽으시려면 제일 좋은 게 그 부사구나 부사절 같은 거 일단 약간 좀 제끼세요. 제끼시고 나머지를 보면은 오히려 깔끔하게 보여요. 괜히 처음부터 막 이거 생각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to 플러스 명사네 부사 전치사 구네 그럼 제끼고 It seems like smart하게 보이고 fun하고 safe한 way로 보인다. To see people 그쵸? 예, 사람들을 보는 그쵸? 끝났죠? 그 누구한테? 아 many people한테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the experience 그죠? However 그러나 그 experience는 한마디로 has proved예요. 자 has 현재까지 자 have pp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have pp는 무조건 뭐다? 자 have는 조동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왜 나왔냐면 현재, 시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다? 현재까지 pp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I have gone이에요. I have gone이 뭐죠? 내가 현재까지 gone을 결과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have 현재까지 그렇죠? 뭐 계속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I have 그 현재까지 내가 지금 건 갔던 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현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쉽고 그 다음에 I had pp도 마찬가지예요. 아 I had gone 할까요? 자 보세요. had는 뭐냐면 과거까지 pp예요. 근데 과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여기서?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have pp는 단독으로도 쓸 수 있다. 근데 had pp는 단독으로 못 쓰고 뭐 had pp는 뒤에 뭐 과거 동사나 과거에 대한 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과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When I opened the door, 그죠? Open the door 했을 때 아, 컴마 할게요. You 아, 뭐였까요? 아, door 했을 때 이렇게 할게요. 했을 때 뭐 할까요? I was 뭐할까요? 아, 뭐 I was shocked 이렇게 쓸까요? 뭐 놀랐어요? shock 뭐 shock 받았어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제 대신에 한마디로 오픈됐을 때까지 그렇죠? 아,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다른 걸로 쓸게요. 아, you로 쓸게요. 제일 좋은 거 쓸게요. 우리 싸울 수, 항상 친구들끼리 open the door 했을 때 you가 had got a 라면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내가 open the door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했을 때 했으니까 open the door 했을 때까지 내가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죠? open도 했을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라면 먹고 있었네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head pp랑 have pp는 되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원하신다면 제가 have pp, head pp 뭐 요거는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1, 2, 3, 4, 5, 6, 7도 헷갈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좀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그쵸? 그런데 그쵸? 한마디 이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로 이제 사람을 그쵸? 예. 이제 이거 자체는 굉장히 그쵸? 스마트하고 펀한 웨이로 보였죠? 뭐 하는 방법으로? 그쵸? To see many people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내 experience 이런 경험은 한마디로 has proved 때 했어요. 그쵸? 한마디로 뭐를 증명했냐면은 끝났네요. 그쵸? 뭘 증명했죠? To be less예요. Less the rewarding. 저 덜 보람적인 거죠. Too many extroverted들한테는. 왜야? 자, 그 영어는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설명이 바로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뭐 설명이 바로 나올 거예요. 줌은 그러니까는 약간 헷갈리시거나 이해 안 가는 게 있으시면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밑에 걸 읽다 보면 아, 왜 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이걸 좀 아시게 돼요. 그래서 짐은 그저 does not provide 해요. 그쵸? 모를요. same 한마디로 같은 굉장히 자 visual한 자 feedback을 제공하지 못해요. 굉장히 뭐죠? 굉장히 어떤 이거는 굉장히 뭐 본능적이 visual 하시면은 본능적이고 노골적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골적이고 그쵸? 노골적인 그쵸? 어떤 아니면은 뭐 본능 정말 그대로의 본능적인 그쵸? feedback을 제공하지 않아요. 네, as a live conversation처럼. 그래서 이건 굉장히 less satisfying, 덜 만족스럽다는 얘기죠. 라고 이분이 말했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 한 프로페서 라브 한마디로. 예, 그죠? 자, 로저 맥인타이어 말했어요. 근데 프로페서 라브. 근데 이거는 뒤에 거는 솔직히 저는 굳이 뭐 읽으실 필요가 뭐 학교를 뭐 기억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psychiatry 한마디로 이제 정신과 정신학. 그 다음에 한마디로. 그죠? 예. 자, pharmacology니까 약학, 약리학.
이제 토론 그 이제 아마 토론어에서 이거 교수하고 계시는. 근데 이거를 굳이 저는 피곤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맥엔타일 그래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맥엔타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MC 좋네. MC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왜 덜 보람 있냐? 그렇죠? Less rewarding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단어를 이제 무조건 뭐 단어를 먼저 딱 외우고 들어가자 하면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이거 분석 수업을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봐갖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보실 때 이거를 연결하세요. Same 한마디로 같은 그쵸 한마디로 visual한 이제 feedback이잖아요. 아 그럼 이게 본능적인가 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서 이게 이건가 보다라고 약간 그렇게 읽으시면 오히려 이거를 반복하시는 게 더 단어가 기억이 잘 나요. 그러니까 각 잡고 단어를 외울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정말 능률이 확 떨어져요. 의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맞추세요. 이렇게 맞추세요. 맞춰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in a video conference에서 Dr. McIntyre says 말했어요. The body language랑 그죠? Other visual cues는 그쵸? 네, 다른 시각적 신호들 어떤 거냐면 there are 이게 복수니까 그렇죠 얘네가 복수니까 there are so often part예요 in person conversation에서는 굉장히 그냥 그렇죠 예 네, 굉장히 open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빈번한 거예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러한 이런 것들은 are fully there 아 없어 그렇죠 there there이 나타나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video conference겠죠. 자, 그리고 that can wait, 그쵸? Especially on extrovert한테도 굉장히 무게 있어요. 중요한 얘기죠. 자, one area. 자, one area가 어디냐면, 자, where extrovert가 자, excel, 굉장히 뛰어난 부분은, 이거는 in the, 그쵸? In the moment, 그쵸? 예. 굉장히 순간적인 프로세싱이에요. 보세요. 하이픈, 하이픈하고, 아니면 하이픈 하나로 연결된 단어들 있잖아요. 이건 거의 대부분 명사로 보시거나 형사로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쵸? 네. 그래서 in the moment 한번 processing이에요. of body, 그죠? 예, bodily cues에서. 됐죠? 예. 그러니까 신체적인 신호에 대해서 그렇죠. 한마디 순간적으로 처리하는 것.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윌리엄 한마디로 랜슨이라는 분이 또 말했어요. 그렇죠? 이번 한마디로 assistant professor이에요. assist 조교섭에 붙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거는 clinical랑 그렇죠? 예. Psychiatry에 대해서 Valley Cornell Medicine 대신 계시네요. 그렇죠? 네. But because media는 cause해요. Media cause는 cause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여? 동사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명사구나 알겠네요. Media cause는 are more 그죠? 더해요. 더. 네. About 네. talking head. 네. 그래서 media cause는 네. 뭐하기 때문에 네. 더 그렇죠 토킹 헤지니까 한마디로 그냥 대화하는 거 그렇죠 대화하는 거 가깝기 때문에 자 엑스트로버츠는 한마디로 뭐합니까 엔드업해요 그렇죠 뭐에 엔드업을 하냐면 using more focus를 갖다가 하면서도 자 엔드를 무조건 다이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게 제가 이런 얘기예요 약간 그러니까 꼭 그리고 항상 다이다이 맞출 수도 있지만 뜻 자체가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롭게 편하게 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using more focus 하는 거죠. 더 많은 초점을 맞추는데 근데 있잖아 그리고도 not likely 거의 못해 getting the same reward는 거의 같은 보람은 이제 어떤 보상 같은 보람은 같이 얻지를 못해 예 물었어요 as a live interaction 생생한 어떤 라이브 생생한 대화처럼은 못 느낀다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분들은 그쵸 이분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예. See, to see people들을 이제 보는 걸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그렇죠. 예. 이제 보면서 이제 한마디로 더 좋은 이제 안전한 방법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덜 보람 있다. 근데 덜 보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이야. 그렇죠. 밑에 나오는 이런 것 때문이야. 왜? 실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실제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그렇죠 예 맞죠 그래서 우린 타고난 게 한마디로 뭐다 예 한마디로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바디 신호를 처리하는 건데 이거는 뭐 됩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꼭꼭이 보고 포커싱 맞추고 나서도 뭐가 안 됩니까 예 이게 이런 보상을 얻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익스트로버트들은 can also 그렇죠 can also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shape 하는데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그냥 뭐 짜증을 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뭐 여기서 짜증을 내다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뭔가 까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뭔가 굉장히 뭐
이제 짜증내니까 뭐 깔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뜻으로 쓰실 수 있는데 일단 짜증나다. 그죠? 어디서 어떤 어디서 짜증을 내냐면은 some of the structure 하고 controls 이거에서 짜증을 내요. 이런 파트에서. 근데 이런 structure랑 controls 하는 이것들은 뭐냐면은 the video conferencing platform이 한판 impose 하는 거예요. 네. 어디다가 conversation에다 이제 부과하는 거죠. 부과하는 당연히 규칙이랑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걸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라고 한마디로. 자, 알리스 한마디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끔씩 이제 뭐 사람 이름 같은 거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도 뭐 별의별 나라 말이 언어로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 그러니까 굳이 뭐 막 알아내려고 하시거나 굳이 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궁금하실 테니까 이건 Alice Everard, 그렇죠? Everard, Everard 이렇게 Everar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알려드릴게요. 그냥 자 Alice Everard라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성인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 사람이 뭐냐면 한마디 클리니컬 프로페서이죠. 한마디로 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이카이어트리 한 어디서? 스탠퍼드에서.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펑션이에요. Such as a meeting 같은 음소거 같은 거. For example. 이것도 앞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상관없어요. 앞에 나오든 뭐하든 얘도 마치 접속사로 쓰인 거니까. 자, 이런 거는 컨트롤 한다는 거죠. 그쵸? The conversation을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방식이 어떤 방식? That does not. 그쵸? Happen within person conversation.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화할 때 일어나지 않는 뭐 진짜 음소거 같은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Dr. McIntyre 다시 등장했어요. 이분이 suggest 해요. 뭐라고? 네. 자, extrovert들은 누구냐면 who wanna improve, 자, improve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뭐를요? 개선하고 싶어요. Their video conferencing을, conferencing experiences를. 아이고, 제가 잘못 껐네요. 사실은 잘못 끈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experiences를 동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요거에 넘어가세요. 왜 넘어가냐면 근데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suggest 나왔으니까 이건 뒤에 뭐 should 플러스 명사 나올 아 my bad should 플러스 동사 명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암시하다 뭐 이런 걸 통해서 should 없이 그냥 원래대로 그냥 문장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학생 여러분이 헷갈렸어요. experiences니까 이게 뭐 동사 같고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미 정했잖아요. extrovert s 붙었는데 s 붙었고 여기에 want를 받았으니까 얘는 복수죠. 확실히 복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복수니까 복수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복수인데 어떻게 s가 붙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뭔가 해석으로 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있는 거 자체의 정보로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씩 뭐 답에 문제에 답이 있다? 그게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복수죠. 증거 나왔죠. 그럼 얘도 복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동사가 얘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는 접으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어요. 얘가 답이에요. 어떤 문제로 물어보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나오는 거 말고는 무조건 본문이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대부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원서라든가 아니면 특히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얘기로 수능 같은 데 나오는 지문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갖고 가요. 근데 그대로 갖고 오는 건 다 뭐냐? 뭐 저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편집을 많이 거쳤단 얘기죠. 편집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 문법적으로 뭐 관용이 있으면 관용이 있었지 틀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으시고 한마디로 얘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who wanna improve 개선하고 싶어 하는 거죠. There, 그죠? Video conferencing 경험들을 끝났죠. 이거 하고 있는 애들은 뭐 한다? 그쵸? 자, 익스페리먼트 한다. 그쵸? 실험한다. 그래서 실험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페리먼트가 나는 동사인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시면 돼요. 그리고 믿으세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거대로 따라가세요. 아, 복수니까 당연히 복수니까 얘는 동사할 리가 없다. 그럼 얘는 동사할 리가 없으니까 차라리 얘가 나는 얘가 동사인지 몰랐지만 차라리 얘가 동사가 되는 게 동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익스페리멘트는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는 뭐죠? I go에서 go 같은 동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 같은 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도 돼요. by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절 제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자, larger on screen. 그래서 한마디로 개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개선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개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실험 해봐라. 자, larger on screen이나 louder, like louder 한 어디어나 한마디 그리고 shared activity들 어떻게 써야지 한마디 listening to music 같은 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조금 뭔가 이런 말 그대로예요 정말 큰 스크린이니까 한마디로 더 큰 소리라든가 정말 아니면은 shared activity 같은 거 그렇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활동들이
너가 좀 약간 좀 외향적인 사람들 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보람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화상회의를 왜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for others, 그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 trying different, 그죠? trying, 다른, 그죠? 다른, 그죠? 예, virtual 한 background를 갖다 시도해 보는 것, 아니면 한마디로, 자, 명사구, 또 participate, 참가하는 것, in larger group에 참가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to increase their amount of stimulus, 자극을 늘리기 위해 참여하는 것은, 자, 또는이구나. 둘 중에 하나는 could be fun 할 수 있죠. said 하고 says라고 한마디로 자 Alison Baker라는 또 한마디로 누구죠? 네, 또 교수가 또 말했습니다. 이거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Alison 아 Baker 기억하세요. BC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BC가 무슨 얘기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로 자극을 더 큰 자극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몇 장을 했어요. 몇 장을 했는데 이걸 그냥 수동적으로 읽으시는 것보다는 내용을 좀 기억하시려고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중간에 뭐가 있었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 누구입니까? 이름 좀 이상하죠. 에바졸 나왔죠. 에바졸 교수를 기억하시고 에바졸 교수 위에 뭐가 있었지? 에바졸 교수 밑에 뭐가 있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단시간에 몰입을 높여줘요. 몰입력을 굉장히 높여줘요. 근데 약간 저희가 공부한다고 할 때도 저희 알잖아요. 약간 귀찮은 걸 무릅쓰고 조금 더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아 그래 지금은 대강 읽고 약간 다음에 다시 풀어야지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그거는 멍 때리는 건데 본인이 멍 때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하세요? 가운데 정도 기억하셔갖고 가운데 다음에 앞에 내용이 뭐 있었지? 그 다음 그 뒤에 뭐가 있었지? 한마디로 베이커 교수랑 한마디로 그쵸? 그 다음에 에바졸 교수랑 그 사이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얘기는 제가 일단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자 또 다시 나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계속 이제 이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좀 이제 화상회의를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extrovert들은 seek out해요. 찾아요. 그리고 thrive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해요. on, 그쵸? interaction에서. interaction, 그쵸? 상호작용. 누구랑? with many people과의. 그쵸? 그리고 and, 그쵸? 그 어떤 stimuli, 그쵸?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자극과의 어떤 interaction에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찾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성공을 한단 말이죠. 뭐 타율이 좋아요 그러면 자 virtual meeting 플랫폼들은 한마디로 큰 빅 자 particularly 하게 자 energizing 해요 굉장히 가상의 이거는 energizing 해요 활력이 넘치죠 she says 말했어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as they offer 해요 what are the capacity of engage 자 가능성이죠 뭐 할 가능성이냐면 engage 할 가능성이에요 그쵸 한국에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죠 누구랑 같이 100 plus faces 어디서 at same time에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갖다가 이제 그렇죠 제공합니다 이제 그쵸 능력을 제공합니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대의가 가르친 게 누구다 가상의 플랫폼이겠죠 자 creating more 한마디 satisfying dream 그 이제 experience들을 갖다가 이제 그쵸 creating 하는 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진 않아요 뭐 하는 것을 adding more video calls를 하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쵸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은 더 경험을 하라는 게 한마디로 뭐죠? 더 많은 비디오 통화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환경을 바꾸고 그렇죠? 예. 환경을 바꾸고 뭐 라지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걸 동원을 하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약간 나와요. 이제 약간 좀 전환이 돼요.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each individual은 한마디로 자, has to find 해야 돼요. the right balance를 그리고 Ken Schmidt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자 슈밋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기억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럼 슈밋은 약간 좀 재밌게 나온 적은 슈미트 나온데 슈미트 위에 한마디 누가 있었죠? 그 베이커 있었고 베이커 위에 누가 있었죠?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맥게타일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단계를 기억해 보세요. 라지 스크린 위에 무슨 얘기 있었고 그쵸? 라지 스크린 위에 한마디로 어떻게 해봐라 그렇죠?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빅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더 자극을 줄 거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더 많은 비디오 통화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는 균형 찾아야 된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슈미트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자 he used to 했어요 유지했어요 줌을 갖다가 to 어디다가 자 socialize 하는데 그쵸 그 다음에 even organize 그쵸? organize 하는데 그쵸 40%를 갖다가 줌 celebrations 자 그래서 40% 40명 줌 celebration을 그쵸 한마디로 네 그 socialize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줌을 뭐와 사용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socialize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마디로 네 organized 된 그쵸 그쵸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왜 여기서 지금 멈췄냐면 보세요 organized니까
얘는 이제 PP지 않습니까? PP니까는 2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to socialize, to organize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주문 한마디로 예,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봤겠죠? 그렇죠? 그렇게 아니면은 이거는 뭐 근데 이렇게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Organized then, 그렇죠? 예, 40명, 그렇죠? 40명 Zoom celebration에 이 조직된 Zoom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게 과거라는 게 얘도 또 그죠 어디 갔습니까? 자, used to. 혹시 이건 안 될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이용하곤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Organized 했습니다. 조직했습니다. 어, 괜찮네요. 그렇죠?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조직했습니다. For a person, 그죠? Zoom celebration. 명사 구를 조직했습니다. For his own, 그죠? Own and his wife's 50th birthday. 50th birthday in 2020. Now he has cut back. Cut back은 뭐다? 줄인다. 그죠? Cut back은 줄이는 거고 뭐 비슷한 게 뭐 cut down? Cut down 것도 줄이는데 cut down은 동사로 잘 안 쓰고요. Cut down도 마찬가지예요. Cut down도 약간 형사, 명사 뭐 이렇게 많이 쓰고요. Cut off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Cut off는 약간 차단이에요. 차단시키는 거니까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되고 cut back, 뭐 cut down은 비슷하네요. 자, 줄였어요. As he finds his experiences. 그 experiences를 한마디로 그저 그 뭐 찾은 거니까 알아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알아낸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뭐가? He가 그렇죠? 예. experience. 그렇죠? Some Zoom 그죠? fatigue를 갖다가 경험한다는 거를 갖다 알아낸 거죠. Every day from his view. 한마디 virtual work calls로부터. 자,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I break up 했어요. 그렇죠? 예. my day를. 그리고 그렇죠? Zoom fatigue 이거를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브레이크업 했고 마이 데이를 그리고 좀 패딕 with many 그죠 워크아웃으로 됐죠 그렇죠 한마디로 나는 브레이크업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패딕을 갖다 또 브레이크업 해요 뭐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없애는 거죠 many 워크아웃을 하면서 그렇죠 like learning up이나 down the stairs 갔다가 for 10 minutes 동안 걸으면서 or I take the dog 갖다 for a walk 산책시키면서 자 이 부분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introvert들 얘기예요. 자, portion control이에요. 부분을 제어해라. 부분 제어예요. 자, 그래서 for introverts들한테 있어서 the structure이랑 control 뭐에 대한 그죠? video 컨퍼런싱 platforms에 대한 이런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제어는 could be some are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ome are comforting 해요. 굉장히 좀 편안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compel도 떴죠. compel 떴으니까, 얘도 동사 과거거나, 아니, pp로 보셔야 되는데, pp는 뭐다? 형사 아니면은, 이제, 분사다. 분사구는 어차피, 부사절을 줄여놓은 거니까,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동사는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뭐, end나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could, 과거, 얘도 과거, 이렇게 해서 end도 없이 연결될 수는 없어요. 절대. 그쵸? 그렇게는 안 되니까 동사하고 지켰습니다. 그럼 형사인가? 형사라고 치면은 앞에 명사가 없죠. 명사가를 갖다가 형사는 그래요. 이제 형사구가 단어, 형사구, 형사 역할한 단어의 수가 두 개일 때는 앞에는 형사를 뒤 앞에는 my bad 명사를 뒤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요. 뭐 Angry Bird처럼 형사가 하나예요. 하나면은 명사 앞에서 주로 이제 명사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얘는 형사도 안 되겠죠? 명사가 없으니까요. 그럼 얘는 분사로 보실게요. 분사로 보면 한마디로 뭐죠? 그쵸. 예. 뭐랑 비교해보면? 그쵸. 비교해보면. with 한마디로? 예. typical workplace social, 그죠? in changes. 그죠? exchanges. 자, 그래서 한마디로, workplace social, 그 교류. 그쵸. 일반적인.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배웠을 때가 이제 분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무조건 뭐 똑같아야 된다. 그 뭐죠? 뭐 이런 것이고. 뭐 I'll be there. 갈 거다. 그쵸? 뭐 because I love you. 이래갖고 한마디로 뭐냐면 주어 같을 때만 뭐 얘 없애고 얘를 갖다 loving으로 바꾼다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렇죠. loving you 이게 안 그런 게 이렇게만 쓰면 우리 폭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초기엔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어 달라도 바꿉니다. I'll be there. 그쵸? because You love me. 바꾸세요. 그래서 loving me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그건 다르지만 이거 you랑 I랑 다르지만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뉘앙스상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뭔지 아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경우에 주어 달라도 그쵸? 없애고 ing 붙이실 수 있어요. 분사에서. 분사라는 건 뭐죠? 이런 경우죠. 한마디로. 이렇죠? 이런 경우에서 부사절에서
부사 비커우드 지우고 I 지우고 동사 남은 거에다가 ing 붙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조건 ing 붙이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왜? 그러니까 분사라는 거 알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사 쓰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비커우즈 같은 거를 쓰게 되면 확실하죠. 뜻이 완전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굳이 뭐 비커우즈 웬 강조해서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도 말하잖아요. 나 거기 갈 건데? 아유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아이 어디 갔냐고요. 내가 너를, 내가가 어디 갔냐는 얘기죠.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어가 더 쉬운 이유는 뭐다? 영어는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규칙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뭐하자? 제 얘기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주어가 안 같아도 상관없다. 앞에 말 따라서 이 붙여져 있는 주어가 누군지 알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없애고 동사에다 ing 붙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분사도 한번 제가 분사 뭐 특집으로 한번 또 찍어볼게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비교해보면 자 typical workplace social exchange랑 비교해보면 자 there is less spontaneous 그쵸 굉장히 적은 그쵸 예 적은 자발적인 그쵸 자발적인 water cooler 그쵸 치챗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뭐 자판기 옆에서 한국 사람들도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자판기 옆에서 이렇게 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잖아요. 그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자발적인 고개 좀 없죠. 그쵸 이건 무슨 위치? 이건 무슨 얘기냐면 isn't necessarily 하게 there 그쵸? 자, for 이거는 한마디로 그들의 장점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건 그들의 장점이 아니야. 대열의 장점은 이제 한마디로 누구겠어요? 이 인트로버트들의 장점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얘기하고 하는 거 불편하다는 걸 이제 전제한 거죠. 그리고 can sometimes provoke anxiety 가끔씩은 또 불안하게 만드는 거란 얘기죠. 네. 자, 비디오 미팅은 자 특징을 갖고 있어요. 특징을 그렇죠. Frequent and 글러 그죠. Glitches. 자 한마디로 뭐냐면은 어떤 굉장히 작은 그 문제들 glitches 하면은 작은 문제들을 이제 특징으로 해요. 그게 뭐냐면 they can offer some 그죠 cover to introverts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제공하는 거죠. 어떤 한마디로 좀 뭔가 숨을 수 있는 공간, 숨을 수 있는 걸 제공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죠? Some coverage를 to introverts한테 어떤 사람이 too often worry about how they look to others. 어떻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 보이는지 좀 하는 사람들한테는 화상으로는 편하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럴 필요 없으니까. 자, introverts들은 can be harsh, 그죠? harsh 굉장히 힘든. 자, critics, 그죠? 굉장히 비판. 적이 될 수 있어요. Of their social hand platform에 있어서 그리고 한마디로 예, second guess 그죠 한마디로 재추측 이제 사람들이 한 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근데 second guess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근데 그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second guess 나왔고 what이 나왔죠 자 what은 무조건 뭐다 명사절이에요 그 관계대명사라고 기억하지 마세요 어차피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더띵 대수로 더띵 대시랑 와시랑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더띵 대절이라는 얘기는 대절한 더띵이잖아요.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왓은 한마디로 더띵 대이니까 한마디로 안에 명사는 하나 빠져있겠지만 명사 하나 빠져있는 그죠? 명사 하나 빠져있지만 한마디로 오만은 것이라고 보는 명사 절로 보시 명사 절로 보시면 되죠. 이게 기억하시면 돼요. 위치랑 후랑 왓은 세 개 다 공통점은 뭐냐면 명사가 하나 무조건 빠져요. 명사가 무조건 하나 빠질 거예요. 왜? 위치 어느 거 나오고 후드 나오고 왓 나오니까. 자, 왓과 위치 차이는 뭐냐면 위치는 무조건 여러 개 중에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개 중에 하나 얘기하는 거고 왓은 그냥 그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세 개는 기본적으로 그냥 명사가 없어요. 그렇죠? 왓이랑 위치랑 후는 얘네는 그냥 태생적으로 의문문으로 쓸 때부터 명사가 하나 없습니다.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의문문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의문문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 속에서 명사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셋 다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네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명사 하나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에서는 관계대명사절에서는 명사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위치랑 후 같은 거는 빌려간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에서 얘를 갖다가 어차피 나 명사 빠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빌려간 거고 왓은 의문문이랑 명사절 두 개밖에 안 씁니다. 또 뭐냐면 그래서 자 보세요. 큰 비 그쵸? 큰 비 나왔고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엔드가 나왔죠. 그러면 동사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면은 왓은 명사절이죠. 명사절이니까 명사절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만약에 동사가 나온다고 치면 이게 만약에 명사라면 명사명사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명사명사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동사 나오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동사로 보시고 명사절로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뭐라고 제가 작정하고 말씀 안 드리는 게 좀 약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를 믿으세요. 어떤 문제 아닌 이상. 자, when people come to 그죠? except 그 expect 할 때 그죠? little things 그냥 한마디로 네 little things를 예상하게 될 때 자
어떤 real thing 되냐면 go wrong, 잘못될, 어떤 것도 예상하게 될 때 like having image freeze, 그죠? 이미지가 그냥 갑자기 멈추는 거죠. 아니면 on the screen에서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의심 이제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할 때 it can help people를 도와줄 수 있어요. 뭐하게? feel less, 자, responsible, 책임감을 덜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뭐에 대한 책임감이냐면 for plus 명사 절 나왔죠. for 다음에 명사 나올 수 있으니까 명사 절도 나올 수 있네요. 자, how their 그죠? how their own performance가 came across, 어떻게 이제 came across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좀 덜 수도 있죠. 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죠? 화면이 멈추거나 뭐 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게 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뭔가 이제 업무 수행을 하거나 이게 좀 포괄적인 얘기예요. 포괄적인 얘기라서 뭔가 내가 화상으로 회의하는 거 상으로 내가 뭔가 할 때도 조금 이런 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감도 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일을 하는 뭔가 업무 수행이 조금 뭐 완벽해진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보고서를 갖다가 화상으로 발표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좀 위험한 게 제가 이거를 막 배경지식을 설명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추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제가 문제풀이 방법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기조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본문에 있는 내용 쓰셔야 돼요. 근데 그거 헷갈리게 만들어갖고 본문을 확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게 본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확대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 푸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맞다. 그냥 본문에 있는 것만 맞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단어, 본문에 나온 내용. 그러니까 확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약간 이건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내가 뭐 화상회의에서 뭘 발표했는데 내게 뭐 겁박거리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덜 수 있다는 얘기죠. 자, in social context에서 네. 사회적 맥락에서 맞추세요 이렇게. 자, such as first date처럼 그 first date처럼 그죠? many introverts actually prefer hair. 그죠? video meet up 그 비디오 미팅 그쵸? Sad라고 이제 콜튼이라는 사람이 또 말했어요. 자, 비디오 미팅을 좋아한대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까 말했잖아요. 커버 쳐줄 수 있으니까. It's a good halfway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제 중간 halfway step이래요. To 어디에 있어서? To는 방향이죠. 어디에 있어서? 자, on in-person days에 있어서 and you can avoid 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요. The extroverts 그저 pressure 그 extra 굉장히 그 정말 저 추가적인 압박 피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한 finding the person을 찾는 거에 있어서 됐죠. 그리고 and 그저 still practice 할 수 있어 conversation을 라고 또 콜튼이라는 사람 말했죠. still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video calls들은 pause 해요. 이런 위치를 잡고 있죠. 예, 어떤 이제 한마디로 pause. 자, 아니면 제시한다. their own special challenges 그쵸. 예, challenges를 갖다가 이제 하라고 해요. 제시해요. 그죠. for introverts들한테는 그래서 약간 반대된 얘기가 나왔죠.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앞뒤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For one thing, in most 그죠 한마디 virtual meeting제에서 한마디 with multiple participants는 participants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observing이죠. observing이니까 뭐 ing죠. ing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형사거나 아니면은 뭐 형사 아니면 분사겠죠. 그렇죠? 아니면 명사겠죠. 근데 명사 형사니까 명사는 아닐 거고 형사 앞에 명사였으니까 형사가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multiple participants니까 observing 관찰하고 있는 one another 서로 관찰하고 있는 예. 사람 두 명 있을 때는 each other이고요. 사람 두 명 있을 때는 each other. 둘 이상의 여러 명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one another 하면은 그죠? 예. one another 이거 자체가 그냥 서로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네. 예. 관찰하고 있는 이런 여러 명의 참가자들. 부사고 전치사고니까 전치사고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또 부사 이런 사 여기도 다 그쵸 진대간 여기죠 예 경우 you feel like you're being 그쵸 constantly watched 그쵸 한마디로 내가 뭐요 마치 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introverts들은 prefer 해요 to control 하는 거를 반대네요 아까 자 extroverts들이랑 who is in their personal space랑 for how long 동안 있는지를 그쵸 예 control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근데 이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약간 컨트롤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정확히는 반대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외향적인 분들은 이 대화를 컨트롤 하는 것 자체를 약간 거부하고 화를 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하는 뭐 챗 이거 같은 컨트롤 하는 걸 짜증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면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컨트롤 하는 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내 생각으로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는 컨트롤하는 거를 예, 좋아한다고 그랬고 그 아까 잠깐 돌아볼까요? 그 외향적인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어디죠? 화를 내는 거 어디죠? Where is that?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거 여기 볼게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미 통제되고 구조의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한다 뭐 한다는 게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확실하게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or, 그쵸? as a doctor, 그쵸? Dr. Everett 같은 분은 또 says, 했어요. 뭐라고? 지금은 call 한다고. 그쵸? with, 그쵸? 네. 지금 call인데 call 한다고 안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사로 보기 알겠네요. 어. 자, 지금 call with 15 faces looking at you를 하고 있는. 왜?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얘가 동사할 리가 없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아니면 처음에 동사로 생각하셔도 돼요. 왜? 그러면 찾게 되실 거예요. 도대체 얘는 왜 나왔지? 맞죠? 그래서 한마디 지금 call it with 15 faces, 그쵸? looking at you 하고 있는. Oh, my bad. 그쵸? 네, 하고 있는 이거는 fill more 한마디로 그쵸? draining 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뭐 하게 만듭니까? 굉장히 그 이게 draining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그쵸 그쵸? 예. 뭔가를 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냥 손에서 놔버리게 놔두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피곤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그냥 놔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 그래서 if you가 한마디로 naturally 하기 prefer 하다면 그쵸? 뭐를요? connect 하는 거를 누구랑 people인데 one 그냥 one by one, one on one 그쵸? one on one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1대1로 만나는 거를 스몰 그룹에서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정말 놔버리게 만드는 거. 와 너무 피곤하다. 아 못하겠다. 네. Much more. 아, 또 심지어 또 게다가 네, speaking before 아까 말했다시피 아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냐면은 이제 comes easily to introverts. 근데 rarely니까 거의 그쵸? 거의 거의 안 하는 거죠. comes easily 쉽게는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다가오질 않아요. 자, in-person conversation은 also offered 해요. 그쵸? 뭐냐면은 한마디로 어떤 파즈들을 갖다 제공을 해요. 어떤 파즈냐면 이거는 그냥 낀 거죠. 사이에 낀 거예요. While sometimes, 그죠? sometimes awkward 한 그쵸?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제가 부사구가 부사절 같은 경우에 앞에가 주어가 뭔 거 같은 거 알 이제 뭐라 그래죠?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제일 좋은 거는 분사로 바꿨다고 칠게요. 분사로 바꿨으면 얘 없어졌고 한마디로 이 앞에 awkward 앞에 빙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빙이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I'll go there 쉽게 말씀드릴게요. Because I love you죠. 그쵸?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얘 없앴죠. 그러면은 loving you죠. 이게 분사죠. 근데 뭐냐면은 제가 아 근데 이 loving you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인지 뭔가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다? Because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다? I'll go there because loving you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없앴는데 그쵸? 없앴는데 얘만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됐죠? 그쵸? 예. 그래서 주어는 뭐겠어요? 여기서는 이거겠네요. 그쵸? In-person conversation은 써볼까요? 자, 그렇죠. 예. While 한마디로 그쵸? 만나면 볼게요. In-person conversation은 그쵸? 예. Was awkward 할 수 있네요. 그쵸? 그럼 while 지우고 얘네 지우고 was awkward였으니까 was가 being으로 바뀌었죠? 그럼 being awkward였겠죠. 근데 being 생각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만 살릴 수 있네요. 그럼 말이 되네요. 그쵸? 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네. 이 conversation은 awkward 할 수 있고 어떤 멈춤을 그쵸? 뭐 한동안? 아, 가끔. 그쵸? 예, 가끔 awkward 할 때 awkward 하긴 하지만 이 퍼즈가 뭐냐면은 큰 give personal time 줄 수 있어요. 어떤 time이냐면은 큰 그쵸? complete 한 new thought를 complete 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사가 명사. 자, 파지진 한마디 while on screen, however, 그러나 can be confusing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confusing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니까, ing. 자, has a person finished speaking? 했냐? 아니, or has an internet connection caused the 그죠? screen to freeze를. 그렇죠? 예. caused, 그렇죠? has, p. 그렇죠? 현재까지 뭐 했냐? 만들었냐? 야기시켰냐? 그렇죠? screen을. 어떤 screen이야? freeze하는 screen. 이렇게 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자, positive or silence는 그죠? between that 그죠? 아니면 topic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은 feel 동사 하게 만들어 more 그죠? unbearable 하게 만들고 difficult 하게 만들어요, 그죠? feel more difficult 하게 만들어요. 뭐한 데 있어서 그죠? to interpret 하는 데 있어서 그죠? to interpret 하는 거를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feel이고 형사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to 부정사 나왔으면 제가 말씀드린 게 to 부정사 딱 나왔다. 얘는 뭐다? 명사, 형사 아니면 부사다. 근데 명사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명사 해줄 수는 없어요. 안 됩니다. 형사, 형사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부사? 응, 부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니까 이거 하려고, 그렇죠? 맞죠, 맞죠? 예. 자, 한마디로 예, 해석하기에는 difficult한 거죠. 해석하기엔 difficult하다. 항상 부사는 동사,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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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일시 중단 침묵 같은 거는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혼란스럽다? 이런 게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약간 파악하기가 힘드니까요. 네. 왜냐면